연말 랠리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 랠리를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또 뭐가 좋으냐,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는 조금만 더 앞서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한 분기나 또는 반기 정도를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에 대한 아주 또렷한 시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을 좀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제2의 직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업투자자라는 1인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신 분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석관 베스트 인컴 대표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어려웠죠? 작년부터 어려웠죠. 그래서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회복은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주식 얘기 한번 해보죠, 그냥. 제가 전업 주식 투자한 지한 33년 됐어요. 전업 투자 20년 됐고, 해외 주식 투자도 처음 접한 게한 12년 전이고. 그래서 주식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으로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올 7월 8월 달 같은 경우 무진장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느끼고 그런 것들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우리 그 키움증권 이 투자 콘서트의 수준도 높이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준도 같이 높이는. 그래서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두 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주식 얘기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월 우리나라 그 8월 달 코스피 지수가 8월 4일 날에 1900이 살짝 깨졌었죠. 시초가에. 그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하면서 제2의 IMF가 오게 만들대는 등뭐 해가지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가 되고 그이 일본 경제 보복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또 엉망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하순에 급락을 했죠. 그때 그래서 2000 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때는 뭐 중국 상해 증시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2,5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2,48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됐다가 또 이제 8월 달에, 7월 8월 달에, 8월 초순에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1,900까지 떨어졌어요. 올해는 제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보통 때그 제가 주식 투자를 33년 했고 전업 투자를 20년을 했는데 그래도 성공한 투자자잖아요. 이 작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600이었는데 올해 8월 초순에 1900까지 700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 떨어졌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올봄이나 올 그때 그 8월 달 같은 때도 추천한 종목이 있어요. 추천한 종목. 삼성전자만 줄기차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이제 그 배경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좀 하자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했는데 1차 무역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니죠. 그런데 타결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 미국의 다우지수가 2만 8천 포인트를 찍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식 전망이 지금 주식이 좋은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인데 2020년도에는 2.9% 조금 이제 낮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독일 경기,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경기도 하강. 그래서 유로존에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독일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가 요번에 같이 이제 반등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기는 부양책이 이제 한계. 그래서 3분기 때 벌써 6% 경제 성장률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요거 중요한 거죠, 요거. 원래는 그 2년 전만 해도 올해까지 금리 인상을 한 세 번 정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연거포 금리 인하를 세 번 했던 거예요. FED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너무 넘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너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넘쳐요. 경기는 나쁜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릴 때 그때 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고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에 돌아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동산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 내년에 경기가 하강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제 떠들다 보니까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금리도 사상 최저죠. 최저. 그러니까 은행에 1년 정기예금 갖다 놓아봤자 1억을 갖다 놓아도 100만 원밖에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는 그 비용을 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덤으로 받죠. 이제 덤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번에 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거는 좀 있는데 미국의 다우지수, 3대 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이런 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한국 경제는 뭐 뉴스에 뭐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신문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또 이제 그 미중 무역 그 분쟁하고 또 일본 경제 보복하고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아무튼 수출이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3저 현상이에요. 저금리에 저물가에 저성장에. 그래서 신3저 이게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죠. 원래는 물가가 조금 올라야지 디플레이션 최소한 한 3%씩 2, 3%씩은 올라가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 DTI 규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던 거죠, 그때.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저물가라는 게 요번에는 나오는 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D의 공포 그래 가지고 과거 1989년 이후 일본이 20년간 장기 침체 닮아가는 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에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D의 공포라고 그러는데 장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내수 부진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1,500조 되고 그러니까는 일반 그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자 갚고 뭐 갚고 그러면 뭐 그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원돈도 갚기는커녕 이자 갚기도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소비 확충을 위해서 소득 주도 경제 뭐 이거를 주창을 하는데 그게 잘 시장에 아직 그 와닿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쭉 경기 전망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해가지고 이렇게 가문 갈수록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KDI죠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그거는 이제 국영 쪽 정부 그쪽에서 발표한 거로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2.3% 전망을 했는데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우리들 삶이 조금 여유 있고 그 풍족했으면 좋은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각박하죠.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장사 121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161조로 예상한 거는 이제 좋은 회사들,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치른 거고 마이너스 나고 적자 나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내년에는 한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 요거는 이제 상장사 121개 좋은 회사들만 한 거고 그렇지 않고 전체 상장사 그래도 한 110조 정도 영업이익 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한 7% 이상 그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식 가격도 결국에 한 10% 이상은 그 오버하는 게 있으면 한 20% 이상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정이 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올 봄인가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 가을이나 겨울 돼가지고서 강연을 할 텐데 그 7, 8개월, 10개월 근 지나서 그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지옥 근처까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장이 나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월 가면서 나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식에 그냥 치여가지고서 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얘기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이 지금 2160이죠. 그러니까는 2100이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는 2100 정도 혹시 오면 또는 2100 밑에 내려가면 무조건 사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사냐면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봄, 올 여름에는 삼성전자를 그 돈 지금 여유돈 가지신 분들, 그리고 빨리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무조건 삼성전자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드렸냐면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3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떨어진 거는 중국의 그 경기 자체가 경착륙할 줄 알고서 떨어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팔아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도 2,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진 거예요. 삼성전자도 38,000원대까지 떨어졌고 현대차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중국 경제가 버틸만 한 거예요. 중국도 그 수출 위주의 이런 경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15억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15억 되는 인구는 내수만 돌려도 지들끼리 먹고 살아도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계의 공장,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일어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수만 돌려도 아니 그 이쑤시개 하나만 하루에 써도 그 15억 개가 이렇게 나가는 판인데 그러니까는 그 몇 년 전에 그 화장품 그 이제 이 얘기 나왔을 때 여자들이 그 이제 팩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루에 그래 7억 개가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 중에서 그 팩 하나 가지고서 1,000억씩 번 회사들 있었잖아요. 주식 가격이 그래 그 2,000원, 3,000원짜리가 10만 원 이상 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중국 경제 자체가 내수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는 이제 이게 너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도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회복이 됐던 거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13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다. 지금 12만 6천 원인가? 그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싼 거예요. 아니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물론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아유 1분기에 7조씩 버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따지면 1년이면 얼마를 벌어요. 근 25조 30조를 벌어요. 이런 저성장인 데서 전 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져도 1년에 25조 30조 버는 회사 그만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넘쳐서 투자할 데가 갈 데가 없는데 그런 회사는 그래도 알짜배기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작년만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주가가 최고점 280만 원이죠. 거기를 뛰어넘을 거라고 그때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유망한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뭐 AI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5G, 예, 통신 이것도 그렇고 사물인터넷도 벌써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고 자율주행차도 벌써 몇 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나 할 얘기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올 게 지금 당장은 없죠. 근데 이거 전체에 쓰이는 게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통신도 더 빨리 또 용량도 컴퓨터도 용량이 더 크고 스마트폰도 더 큰 용량 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율주행차도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란 말이에요. 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회성이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반도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업 소재예요. 옛날에는 철강 같은 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갔던 거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빼놓으면 주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이제 연세가 되시고 여윳돈이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사놓으면 속은 안 썩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주하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트레이딩하는 종목하고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내년의 장인을 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반도체 말고는 이제 IT 쪽은 이제 왜 이 스몰 캡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냐면 미국은 사이즈가 다 크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또 뭐 인텔이나 또 이런 인베니아 그 코퍼레이션 같은 그 반도체 회사도 전부 다 사이즈가 커서 그런 다 크죠. 그러니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주식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앞에서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지수 중에서 그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들 그것들만 주식이 신고가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뚝주가 아니고 그 전통 주식들이 아니고 그런 구글 뭐 그 아마존 뭐 또 저기 뭐야 그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것들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떨어졌다가 전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근접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그 최첨단 관련 주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주식들이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 같은 회사들 또 삼성 SDI나 삼성 전기 같은 회사 또는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 외에는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작년 정도부터는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 투자.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게 많이 떠들고 또 이제 또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런 지금 이 주식 시장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